안녕하세요 여러분, IFBB 프로 조초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되게 또 좋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초 형 운동 정체기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해요? 형의 좀 그 팁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영상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누구나 빠르고 남들과 다르게 하는 조초고요. 헬스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모든 보충제들, 뭐 단백질 보충제, 뭐 크리틴 뿐만 아니라 뭐 건강 보충제, 조초가 먹는 간 보충제, 콜레스테롤 보충제 전부 다 헬스코리아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아래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조초 형, 제가 운동을 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정체기가 왔어요. 그래서 몸이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작아지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들었을 때 저가 뭐 운동 정체기가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찾아가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이제 한 세 곳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정체기가 저도 왔었어요. 그렇죠? 정체기가 왔었는데 내가 정말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추럴의 한계를 찍은 건가요? 좋죠요. 내추럴의 한계를 찍어서 제가 여기서 안 커지는 건가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공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봐야 할 거, 내 내추럴이든 약물이든 봐야 할 게 뭐냐면 첫 번째, 식단을 봐주셔야 합니다. 식단을 왜, 무슨 말이냐, 내가 하루에 세 끼 먹고 그쵸? 뭐 내가 뭐 탄수화물 얼마큼 먹고 단백질 얼마 먹고 지방 얼마큼 먹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운동만 한다 그럼 당연히 정체기가 오겠죠. 왜냐? 내가 음식을 정말 그 이상으로 먹고 있는지 몸에서 필요한 만큼 근육이 회복되고 커질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을 먹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세 끼 먹고 뭐 단백질 조금씩 보충제 좀 먹으면서 이러면서 정체기 왔다 그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체기가 온 이유가 최선을 다 안 해서 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선수입니다. 프로고 선수고 이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6끼를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매 2시간, 3시간씩만 계속 음식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직업이고 내가 정말 발전을 하고 싶고 프로 대회에서 프로 데뷔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난 정체기가 지금 오면 안 돼. 벌써 오면 안 돼. 이제 프로가 됐기 때문에 일반 분들 식단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세 끼 겨우겨우 먹더신 분들은 네 끼로 늘려보세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내 운동 끝나고 쉐이크 두 스쿱을 더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네 끼를 그냥 일반 음식을 다 챙겨 먹는다거나 그러고 또 사이즈가 더 이상 안 커진다 그럼 다섯 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단지를 얼마큼 먹는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탄단지를 안 그 카운트를 안 한다는 사람에 대한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세 끼 먹었던 분들 네 끼 먹고 네 끼 먹었던 분들 다섯 끼 먹고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설정하는 것도 좀 배워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크로 설정을 해놓고 클린한 음식들로 채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운동 초보자분들한테. 자, 이제 식단은 끝났어요. 뭐 조초형, 저는 정체기가 왔는데요. 저도 조초형처럼 하루에 5끼, 6끼 먹고 저도 선수예요. 선수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왜 안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방법에 들어가 봅시다.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운동을 내가 자극 펌핑 위주로만 하고 있나요? 시간 위주로? 그래서 뭐 2시간 가서 뭐 펌핑 받고 자극 하나하나 정확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이즈가 커지긴 커지는데 거기서 멈춰요. 왜냐? 점진적 과부하가 근육 커지는 데는 증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추럴로 몸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다 파워리프팅이 맞아요. 3대에서 온다고. 3대에서. 그래서 3대 잘하시는 분들이 내추럴 분들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유가 뭐냐? 벤치프레스 뭐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런 컴파운드 무브먼트를 많이 하는데 내추럴 분들한테는 이 컴파운드 무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사이즈 키우는데 근데 저같이 벤치를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뭐 벤치를 안 하고 데드리프트 하는 상관없는데 중량이 계속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확한 교과서 자세, 펌핑, 자극 요것만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선수들도 그렇고 사이즈가 많이 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중량을 밀때 밀어줘야 돼. 미국 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웃는 얘기를 하는 건데 로니 콜맨이 이제 고중량 치고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막, 와 멋있다 로니 콜맨 최고. 자세 아무도 지적 안 합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이 중량 쳐요? 프로가? 그럼 여러분들 댓글 대부분 보면은 쟤는 프로가 운동을 왜 저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중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도 고중량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법을 봐주셔야 돼요. 내가 같은 무게로 매일 똑같이 운동을 하면 유지만 하는 겁니다. 유지만. 횟수가 늘거나
중량이 오르거나 아니면 같은 중량을 쳤는데 자세가 더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몸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팔 운동 같은 경우 할 때도 케이블에서 깔짝깔짝 펌핑 받고 정말 사이즈가 커질까요? 죽어라 중량 쳐도 커질까 말까인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정책이 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똑같은 운동을 똑같이 하니까 거기서 멈춰있는 거죠. 중량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여러분. 머신이 됐든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머신에서 고중량 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신에서는 내가 가끔씩 스파트가 없더라도 고중량 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못 되겠으면 그냥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 운동할 때 여러분들 기록을 좀 하세요. 뭐 종이에 적을 필요는 없어. 저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헬스장은 내가 즐기러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적고 이러는 거 싫어하는데 머리로 기억을 해요. 큰 운동 같은 경우 미는 운동이라든가 땡기는 거 같은 경우 로우라든가 이런 거에 고중량 얼마큼 쳤는지 기억을 하고 다음 주에 내가 횟수를 하나 올린다거나 아니면 중량이 더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발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횟수가 4회 6회 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추럴 몸 크신 분들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 좋으신 분들 심지어 1회에서 4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횟수에 뭐 무조건 바디빌딩은 8에서 12회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좋죠 형? 저는 식단 다 잘 지켜요. 난 선수고 운동 형같이 뭐 점진적 과부하를 응용해서 탑셋, 드랍세트, 뭐 백업셋, 필러셋 뭐 이런 거 다 알고 저는 운동 정말 잘합니다. 좋죠 형? 근데 정체기가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쉬는 날이 얼마큼 되시고 운동을 얼마큼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일주일에 프로인 저는 5일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빡세게 운동을 하고요. 운동량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고 저까지 합해서 3명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5번을 하는데 회복이 벅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다음 운동까지 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식단을 개판을 못 치는 게 식단이 다 지켜줘야 되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잠을 자지 않으면 저는 몸에서 느껴져요. 회복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복에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조추형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커질 수 있어요. 저는 약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지난번 오프시즌이랑 이번 오프시즌이랑 달라진 것도 많이 없고 운동 방법이 바뀌었고 대신에 쉬는 날을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쉬는 날도 운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수면을 최대한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프로로서의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가 어떻게 나가서 술을 먹고 놀러 댕겨요. 그렇죠? 남들 열심히 운동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그냥 이런 회복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특히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내추럴 분들이 그렇죠? 식단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운동도 어느 정도 잘하시고 6일 정도씩 운동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 약물도 쓰고 프로인 저가 그쵸 하루 6끼 먹고 잠을 하루 8시간 10시간씩 저는 밥 먹고 하는 게 바디빌딩밖에 없는 게 일주일에 5일 해요. 근데 이 5일 하는 게 회복이 벅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6일 7일씩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몸이 저리고 이러는 건 어느 순간 멈춰요. 그쵸? 몸에서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몸이 저리다 해서 더 커지고 이러는 건 아닌데 회복이 안 된다는 사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잠을 잘 못 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잠을 누우면 잠이 잘 안 자요. 잠을 자도 깊게 잔 것 같지가 않고 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무 많이 일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쉬는 날을 늘려주셔야 돼요. 자,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4일, 5일이면 충분합니다. 뭐 운동을 얼마큼, 심지어 3일도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푸시풀레그 3일만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그러고 나서 4일로 늘리면 되고 내가 운동을 정말 이제 좋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일주일에 5분 정도씩 하면 되는데 저도 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매일 운동해보고 뭐 3일 운동하고 하루 쉬고 다 해봤어요. 나한테 맞는 건 뭐였냐? 일주일에 미니멈으로 2번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잘 나가시는 올림피아 선수들 예를 들면 저 닉이랑 같이 운동하죠. 다 이틀 이상씩은 휴식을 취합니다. 심지어 올림피아 대회 준비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한국 선수분들 너무 좋아요. 그런 그 열심이잖아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유산소 남들 막 2시간 3시간씩 타고. 근데 바디빌딩은요 여러분 이게 무식하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디빌딩은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얼마큼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어요. 거기까지 푸시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근손상에 근육 빠지지 몸이 더 안 좋아 보이죠. 수분 차죠.
분명히 대회 일주일 전에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대회 당일날 올라가니까 몸이 어때? 다 쪼그라들었어. 뭔가 이상해. 수분 차고 다이어트 안 된 것 같아. 그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바지라. 오히려 미국 선수들은 대회 막바지 일주일 때 운동량을 거의 막 반으로 줄이는 친구들도 많고요. 심지어 대회 전 3일 동안 운동 쉬어버리는 친구도 있어. 저는 대회 이틀 전부터 쉬어버립니다. 아예 운동을 안 해요. 그냥 놔버려요. 그리고 그냥 음식 먹는 게 집중하고 잠자려고 그러고 회복시켜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쉴 때는 확실히 쉬어주시라는 거. 그래서 요 세 개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정책에 오신 분들에서 정말 정책인지 제가 조초형 제가 정말 내추럴의 그 리밋을 찍은 건가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정책이다 그러면 네 내추럴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명이 물어보면 9명은 식단 개판이고요 운동 제대로 안 하고요 그러면 쉬는 날도 제대로 안 지키고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거 하나씩만 고쳐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좋죠 저는 진짜 정책이 같아요 그럼 진짜 정책이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할 때 나는 정책이가 왔어요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책이가 아니고 이미 내가 이제 여기까지 레벨을 찍어놨는데 식단을 좀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서 식단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식단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쉬는 것도 좀 더 집중해 줘야 되고 그래서 바디빌딩은 이렇게 쉬는 거 먹는 거 다 합쳐져 있는 게 바디빌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큰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조초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온라인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Bye.